사장 그리고 연인 그리고 또 게릴라 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아, 심장이 뜁니다. 신미라. 심장이 쿵쿵 부산에서 만난 여배우 신미라. 이전의 인터뷰는 모두 잊으십시오. 달라진 그녀 신미라 씨의 모습 오늘 게릴라 데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부산에 오면 주로 하는 건 어떤 게 있어요? 부산에 오면 아무래도 밤에 포장마차에서 맛있는 음식과 소주 한 잔. 맛있는 음식과 소주 한 잔을 역시. 뭐라고요? 오세요.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예. 언니 좋아요? 네. 아, 진짜 오니까 어때요? 완전 예뻐요. 얼굴 진짜 코딱지잖아. 와, 구수한 표현이네요. 민, 민족의 신. 알았어요. 고마워요. 네.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서 봐달라? 갓 결혼한 신혼부부나 오래된 연인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부산 시민 여러분께 부산 사투리로 인사 한번 해보세요. 무슨 사투리 잘 못해. 부산 사람? 부산 사람? 네, 부산 사람. 언니 좋아해요? 완전 좋아해요. 자, 그럼 인사, 부산 사투리 인사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자, 신미라 시작.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비슷한데요? 똑같아, 똑같아. 아, 언니 귀여워라. 보니까 어때요? 완전 예뻐요, 진짜. 어디가 이렇게 예뻐요? 얼굴이랑 몸매가 다 예뻐요, 진짜. 너무 예뻐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여기서 언니의 남편 역 조정치! 조정치! 아, 어떻게 된 거죠? 조정석 씨랑 헷갈렸죠? 조정치 씨 아세요? 조정석 씨 목까지 꼭 끌어안아 줬습니다. 신미라 씨, 그거 알아요? 여배우인데 여자 팬이 많다는 거. 아까 도망가신 남자분 보셨죠? 실제로 잠시 전 상황입니다. 보세요. 와보세요. 신미라 씨 만나고 싶어요?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시는 분 신미라 씨가 기억하고 있었죠?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신미라 씨는? 처음부터 좋아했어요. 처음부터? 아, 지금은 사랑에 빠졌고. 지금 사랑에 빠졌다고요? 네. 아, 누구랑 왔어요, 여기? 아, 와이프랑 왔습니다. 이 남성분이요, 신미라 씨랑 사랑에 빠졌대요. 집에 가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뭐 신미라 사진 하나 걸어둬야죠. 신미라 씨의 매력 두 가지. 얼굴 몸매. 얼굴 몸매. 아내의 매력 두 가지. 나이. 나이. 어린 신부인 것 같죠? 우와, 대체. 아예 볼 예정입니다. 그렇죠, 예. 볼 예정이죠. 네. 거기 짜장면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의 명장면이죠. 아내 머리를 짜장면에 박는 남편의 모습을 닮은 신인데요.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단무지랑 같이 씹어먹는 장면이 아니죠. 아니죠. 뭐 저 조정석 씨 힌트. 조정석 씨가 그거를 이제 짬뽕이랑 같이 먹는 이때 장엄하게 등장하는 짜장면 배달부 아저씨 신미라 씨가 선물로 신미라 씨가 준비했습니다. 튀겨줍니다. 와. 지금 심정 어때요?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신미라 씨. 아, 예. 직접 먹여주는 신미라 씨. 아,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많아요. 이분 짜장면 먹을 때마다 생각나겠죠? 정말 맛있겠다. 느낌이 어때요? 김승민 씨 옆에서 볼게. 가져가도 되나요, 제가? 안 돼요, 안 돼요. 느낌 어때요? 최고의 짜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삼행시 들어갑니다. 신. 신미나! 민! 미나찌! 미나찌! 알았어, 알았어. 자, 이번엔 순수한 총리, 순수해요. 고등학교 3학년 김태진이요. 앞에 오세요, 앞으로 더 오세요. 하나, 앞에 오시고요. 하나, 둘, 셋, 1초, 2초, 아, 1초. 2초. 너무 떨어요. 안 받을래요? 떨려요. 이거 먹여야 되는데. 이거 안 먹을래요? 짜장면 안 좋아해요. 아, 너무 너무 긴장했어요. 나한테 꼭 하고 싶은 말.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아, 얼마나 지금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시민들과의 떨리는 만남. 신민아 씨는 나의 사랑 나의 신부란 영화로 관객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0년도 영화를 리메이크했죠. 아, 대체 왜 그래? 신부 역할을 좀 하기엔 어렵지 않겠는가. 왜냐면 신민아 씨가 지금 19살이죠? 21살이에요. 신부 역할을 좋아하기가 지금. 조정우 씨가 신민아 씨를 촬영장에서 우리 마누라라고 불렀습니다. 뭐 그게 몰입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꼬시려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꼬시려고 그런 건가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가요? 네. 꼬시려고 했나? 네, 네, 이렇게 친해지려고 저도 영민 씨라고 부르고 몰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열애설에 염려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그냥 네. 이거 안 이러면 안 되죠. 열애설에 염려가 있죠. 아니 근데 많이 이렇게 염려 안 하시더라고요. 예 아니죠로 대답하십시오. 반 둘이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요. 스파게티. 잘 생각해보세요. 사이다. 아이스크림. 어, 아니요. 아메리카노. 아니요. 전혀 아니요. 반 둘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네. 노래방. 저는. 010. 지하. 아, 없군요. 네, 항상 저희 제작사 대표님 항상 눈치 없이 끼셨어요. 이거 이슈 되겠죠? 예능감 물오른 신민아 씨, 영화 속 장면에도 이슈를 숨겨놨습니다. 조정석 씨가 자꾸 바지 내리는 장면이 있다. 신민아 씨 아이디어였다고.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놀래시더라고요, 제 아이디어라고 하니까. 근데 그냥 뭐랄까. 많은 함축적인 것이 있죠. 네. 많은 매체나 많은 뭐 그런 어떤 특히 개그 프로에서 많이들 그렇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웃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귀여울 것 같았어요. 정수 오빠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귀엽죠. 네. 진짜 귀엽게 잘 하셔서 되게 네. 어떻게 보면 되게 거부감이 거부감일 수도 있는 장면인데 네. 되게 잘 살려주신 것 같아요. 영화를 찍으면서 찍고 나니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생겼습니까? 사실은 저는 아예 결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허. 너무. 부모님 보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네. 이 영화 찍고 아주 많이 생겼다고 하면 좀 거짓말인 것 같고요. 한 반 정도? 애교가 철철 넘치는 남자는 어떻습니까? 연아, 뭐. 누나. 뭐. 아트클린다 또. 조충현 아나운서. 네. 애교 철철 아나운서. 둘 다 미친 거 같아, 미친 거. 제작진도 미친 거 같아. 나이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대부분 연하라는 거.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연하가 좋은 거 같기도 하고. 판넬 토크로 갔습니다. 신민아 여신! 대중이 만들어준 이미지. 저는 참 부담스러운 수식어고 금지어로 하고 싶을 정도로 되게 부담스러워요. 여신이란 말이. 짜잔! 신민아 음주가 아무 즐겨 네티즌. 술 먹고 사진 찍은 거 나뿐이었어? 이게 뭐지? 네티즌 말. 아야. 최근에 이렇게 노래 부르고 이게 노래만 하는 게 재밌어서. 아우 너무 마음이 아파요. 20대 초반에 그런 거 못 해봤으니까 지금. 네. 그런 것도 늦바람. 늦바람 아니고요. 노래방이 늦바람이. 어때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맥주나 소주가 이렇게 한 잔씩 들어갈 때. 나의 몸 상태는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져.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업됐던 것 같아요. 업됐던 몇 잔부터 좋아져요? 한 잔부터 좋아져요. 오랜만에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를 인사드리니까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릴게요. 영화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부산까지 찾아간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그녀 신민아 영화도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